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거기다가 에어컨 냉방 장치가 조금 시원찮아져가지고 지금 바깥 문 열고 선풍기 들고 그래놨는데요. 우리 찬양대 더우시면 가운 벗으셔도 됩니다. 이 가운만 벗어서도 한 2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옷들이 좀 벗어도 괜찮아요. 충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늘 설교하는 삶을 살다가 잠시 멈추구나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덜 전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나의 접근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나의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어떤 것과 비교해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그것이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질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온 세상의 구원의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복음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은 늘 걱정스러운 소식,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근심케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해줄 때에 복음은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의지한 여인, 그 여인의 변화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절망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비참한 상황이고 절망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혈루병에 걸린 채로 오래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이 병은 참 그렇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질병은요, 자신만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해가지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소외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스스로 사람에게 소외되어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을 입히면 안 된다,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피를 쏟으며 살았다는 것은요, 만성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늘 기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자신과 접촉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부정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또 억지로라도 사람 있는 곳 가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온 몸을 꽁꽁 싸매어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접촉을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피가 자꾸 나오는 질병이니까 싸매면 싸맬수록 아마 냄새는 더 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 병을 수수방관한 것이 아닙니다. 고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애써도 결과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허비하였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많은 의사에게 여러 종류의 도움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의사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정직하게 이것은 나의 손바뀝니다, 고칠 수가 없고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중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질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하고 잘못된 진단과 비과학적 진료와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더 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산 상태,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만족하겠는데 오히려 더 중한 상태로 지병이 악화됐습니다.
건강 잃고 돈 잃고 희망 잃은 상태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피 흘리며 의학적 치료가 듣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 고통,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훨씬 더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와 비교해 봐도요,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보면요, 지금 건강할지 몰라도요 늘 건강하게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나 질병은 찾아옵니다. 약과 뭐 수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쇠약해져서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병들고 죽게 되는 그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사회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 나오면 우리 교우들도 있어서 관계 문제는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끊어져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단절된 순간이 다가오게도 돼요. 혼자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잖아요.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죄 문제와 씨름하게 되고요 죽음 앞에서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어서 아직 젊을 때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닥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언젠가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현실 속에서 처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뭐냐면요, 그 문제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아무리 소외된 사람도 맞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죽음과 맞닿은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꺼져가던 희망이 아마 그녀에게 되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다가온 게 뭐냐면요, 자,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다면,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서 그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손만 대면 나으리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 결단에 대해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한번 금식이란 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런 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작정 기도란 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 너무 인색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네 소중한 걸 드려보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 그 음성에 대해서 그냥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잠깐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요, 찬양을 들을 때 아멘하면서도 마음에 박혀지는 것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의 것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도요, 저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땀 흘리면 그것이 싹 터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신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싶다. 가서 설교만 들어도 감지덕지인데 그녀는 접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요, 그분을 만나서 만지고 싶다. 몸이 아니라 옷이라도 손대고 싶다. 그럼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소원은 그 쉬운 소원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다 쉬울 수 있지만 그녀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장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인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힘이 약해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만약 뚫고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가졌던 피를 유출하는 질병 같은 경우에 부정하게 여겨서 그를 다음 모든 사람이 부정하여져서 하루 종일 부정해집니다. 씻고야 뭐 다 옷 다 빨고 씻고 그래야 정해진다고 정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서 그녀가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에오사 밀더라, 이 헬라어 직역으로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킬 지경이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뚫고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의 부정을 지적하게 되면 그녀는 굉장히 큰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가서 멀리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 손대어 만지는 것은요, 필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람에게 짓밟혀도 그녀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요, 그녀가 그 사이를 뚫어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다른 저자들과 달리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가 접근하는 것 뒤로 왔습니다.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은 즉시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즉시 그쳤다고 했는데 이 즉시란 말은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라는 뜻의 파라크레아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의 병이, 그의 병의 근원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되던 고통이 멈추었고 피가 멈춘 것을 그녀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도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고 접촉하고 그런 중에서 예수님은요, 그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몸에
그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는 걸 깨달아 하셨어요. 이 깨달음은 육체의 감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깨달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건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손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제자들 어떻습니까? 앞뒤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걸음을 멈추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댔지? 그 사람은 누구지? 그를 찾아서 격려하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찾고 계시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밀다시피 해서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들 둘러보셨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곳을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까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맡으니까 그 큰 기적을 맛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 회당장이 잔치라도 베풀지 않겠느냐,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거다 하면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기한 일을 구경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작은 유익을 구하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둘러싸고 에어빌더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고 계시거든요. 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데 성도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막 이리저리 막 그냥 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교회 온 거 아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내 이름이나 아나? 내 얼굴 알까? 제가 그거 알느라고요, 교육을 하면 얼굴하고 비교하면서 맨날 본다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하도 옛날 사진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진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옛날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이 누구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와서 지금 찍어요, 바꿔요, 이렇게 해주시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크게 헌신한 것도 아니고 나 아는 사람 우리 교회 한 손가락이야 이런 분도 계셔요. 물론 저도 모를 수도 있고 성도들도 모를 수 있고 세 가지로 처음 교회 한번 구경하러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예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목해 보시고 거기에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주님 나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찾고 계시는 걸 봤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떨면서 옵니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평생 짊어졌던, 아니 12년 동안 더 크게 짊어졌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 자리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 만졌어요. 적절치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정함과 부정함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낫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러워지지만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기는 것이 많으면요 위선적이 되기 쉬워요. 우리도 오늘 그래도 교회 올 때는요 집에서 그래도 깨끗한 옷 골라가지고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보면 다들 보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복장으로 오세요.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 모르는 상처, 질병, 문제, 관계 흐트러진 거 다 안고 있잖아요. 그냥 다 안고 있다가 안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뢰할 만한 성도들과 이 문제를 하나씩 내어놓을 때에 뭘 깨닫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더하네, 이분은 더 심한 거를 숨기고 있었네.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아, 이분도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치유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와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요 잠깐 몸이 나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이 그의 삶 속에 전인적으로 실현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이 자신의 허물과 문제들, 질병을 그대로 드러냈고 도움을 청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의사에게 드러냈을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치료 병목으로 수많은 것을 행했는데 치료받지는 못하고 제사는 다 사라지고 몸은 더 악화됐어요. 이웃에게 드러내게 됐을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쫓겨나고 주변에 금긋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제사장에게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이야기 그 기도부터 하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와 접촉하면요 그날은 제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날은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리를 뒀을 수가 있어요. 누구 앞에 가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듣지도 않고 그녀가 손대었을 뿐인데 해결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서 더 큰 선물을 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 중에 제일 먼저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정하게 친근하게 불러주시죠. 이 단어는요 따라라고 하는 거는요 신약성경에 딱 여기 한 부분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회당장의 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 아마 귀하게 컸고 존귀형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이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시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있는 딸입니까? 반면 이 앞에 있는 이 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가까이 오면 부정탄다고 멀리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버림받고 소외된 무명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딸아, 딸로 칭하십니다. 소외된 여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이 말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손을 댄 옷가라고 했는데 과거 번역의 누가복음에 보면요 옷술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옷술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옷을 입을 때 옷가에다 술을 달거든요. 그 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옷술을 만진다는 건요 그 옷술을 만지도록 허락된 사람 혹은 가족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부정한 몸으로 찾아가가지고요 예수님의 권위인 옷술에 손을 댔어요. 이거 뭡니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책망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용서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고 너는 내 옷을 만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육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이상 그 질병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그녀의 상태를 인정해 주셨어요. 더 이상 혈루병과 그로 인한 문제는 그녀에게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단이나 그룹 단위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며 만져주시며 들어주시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각각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구경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나의 문제를 아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해결책을 원하여서 가까이 온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 들을 때도 강력하게 다가오고 묵상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는 응답받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는 물리적인 발걸음만 아니라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내 병든 마음과 육체, 실패한 삶의 여러 영역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